나무위키 너만다. 1차, 2차 다 해봤는데, 저 정도는. 저분, 소프트맥스 직원 맞겠죠? 1억 감사합니다. 하지만, 동영상에서 느껴지는 그 진한 똥내는 감출 수 없는데? 일단은 그 쥐를 여기 하수구부터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당장 고갤러 꺼지지 못해, 야 악마 새끼야. 이 악마들아. 너도 악마 아니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괴물이다. 잠깐, 방제 바꿔야지. 아, 귀찮아. 진짜 알파고가 있으면은 내 비서로 쓰고 싶다. 야, 방제 바꿔! 이러면은, 네! 이러면서 방제 바꾸고. 커피 타와. 네. 하수구 가기 전에 저장을 해야겠지. 책상 밑에 들어가. 아니야, 나 후원 메시지 읽은 것뿐이야. 저런 거 읽어달래매. 읽어줘도 뭐라 그래. 뭘 해도 뭐라 그러니까 난 가만히 있겠다. 쥐가 여기 있었지. 근데 쥐 새끼 상대하려면은 쥐가 내가 상대했던 보스 중에 제일 센거 같은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너지 생성도 플러스 20. 이거 있는 거잖아. 지팡이는 샤먼 스태프 에너지 플러스 25, 바이탈 플러스 2, 어스 바운드, 포이즌 스펠이 20% 추가 데미지. 오! 좋다. 좋은데 내가 포이즌 스펠이 없잖아. 독 데미지용 지팡이네. 불 데미지, 불 지팡이는 없나? 바이탈 플러스 2, 에너지 플러스 25. 이건 낄만한데요? 체력도 늘어나고, 마나랑 체력이 둘다 늘어나잖아. 낄만하다. 게다가 포이즌 볼트까지 쓸수 있어. 일단은, 해줬고. 그다음에 저 보스 잡기 전에 이 하수도를 좀더 파밍해볼까요? 레벨업을 하면 좋겠는데. 멀럭의 불지팡이. 여기 가는 길을 모르겠다. 삼매명은 여기 아니고 딴 데야. 저기도 이게 있는데 가는 길을 모르겠는데? 전혀.
아, 여기, 여기 안 가서네, 내가? 아예? 잠깐만. EX, 이스트지, 이스트. 저길 아예 안 갔었구나. 이스트가 여긴가? 어. 여기가 웨스트니까 여기가 이스트일 거예요. 저기로 가봅시다. 그림락 같은 게임은 2회차를 안 할 것 같은데? 어? 거기! 퍼즐 푸는 게임은 2회차 하면 재미가 없어. 이게 전투보다는 퍼즐 위주라서. 오케이. 여기서 저장도 할 수 있고. 바다 끝까지 못 가. 여기가 잠겨있는 데였구나. 아, 여기 아직 길이 남았네. 좋아. 이건 뭐야? 아, 열렸네, 여기가. 여기는, 잠긴 곳은 잠긴 곳이라고 표현해놓고. 열린 곳은, 아, 저게, 여기서 쏘는 거였구나. 되게 깨알 같네. 근데 여전히 이쪽으로 가는 길은 모르겠잖아. 아, 저기, 여기 길이 또 있다. 뭐야? 저 어떻게 가지 저기로? 비밀 통로가 있나? 레버를 다시 조작하자고. 딱히 열리는 데 없는데? 딱히 열리는 데 없어요. 여기는 못 가고, 그럼 지금. 아, 여기 니더 키. 여기로 가는 거구나. 그럼 열쇠가 아마 여기 있나 보네. 오케이. 그럼 보스를 잡는 수밖에 없겠네. 그럼 포션 만들고. 아, 하고 먹으러 끌지 마. 저거, 저거를 억울하고 끈 거 아니겠지? 내 마우스를 저것 때문에 움직이기도 귀찮아. 생각해보니까 말하기도 귀찮네. 여기가 그냥 일직선에서 보스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 탄을 잔뜩 들고.
안에는 일직선이 없어. 내가 이 결계를 쓰면서 싸워야 된단 말이야. 차라리 보스만 각들여서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는 진짜 쓰면 안 되고 부활 물약을 차라리 만들어서. 부활 물약을 만들고 레이지 포션 빨고 쉴드 먹고 풀도핑 한 다음에 스피드 포션은 보토적한테. 일단 쉴드 쓰고 봐라. 와! 어! 잠깐 잠깐 잠깐! 손이 꼬인다! 오! 오! 이겼다 이겼다! 죽었다 죽였다! 이게 쥐들의 전체 피네. 아, 손가락이 꼬여, 이게. 아, 차라리 턴제를 만들어주지. 40에서 120. 매층의 빅샷. 대포알이 없네. 일단 이거 처리하죠. 빅샷! 174? 준수한 데미지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한포 발사! 어, 부활 물량 나왔다. 오, 오! 오, 바이탈리티. 좋아요. 대포가 나오네. 열쇠도 나왔다. 열쇠 맞지, 이거. 아, 문제는 얘가 너무 무거워. 하... 레시피 외운 거는 버리자. 트랜스미터, 안티베넘, 드루트, 레이지, 쉴드. 폭탄을 할매한테 주고 우리 잡템도 할매한테 주자. 이 알 하나하나가 너무 무거워. 이거는 잡템이죠. 이것도 잡템. 오! 해골! 좋았어. 힘 1 추가요.
좋았어! 열쇠가 두 개 있네, 여기. 하나는 이거 여는 건가 보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해골 먹으면은 얘가 힘이 올라라. 지금 힘이 37이에요. 압도적이야. 능력치가. 창고에 많은데. 그거 다 가지고 다니긴 힘들 것 같아. 너무 무거워서. 언제 한번 인벤 대정리를 해야겠네. 저기에 열쇠가 필요하다고 적어놨지, 내가. 그러면은. 여기를. 오케이. 물고기다. 소중한 식량이죠. 안티페놈. 여기 열렸고. 아래에 함정이 있네. 여기만 열면 이제 곧 저장인데. 스크롤. 폴로우 더 리더. 리더를 따라라. 리더를 따라라. 저 바늘 따라서 가라는 건가? 이 아닌가 보네. 여기가 끝인가 봐. 그러면 바늘이 시작되는 곳으로 가야겠다. 바늘이 시작되는 곳. 여기서부터네. 아마도. 잡아, 잡아, 잡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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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돌아가자. 돌아가서 저장하고 와야겠다. 뭐 멀지 않잖아. 아이, 또 굶어. 치즈를 먹어라. 여기서부터 맞는 것 같아. 이거 지나갔을 때 누르면서 같이 가자. 아! 여기 아니지. 오케이. 열렸다. 헤이! 트라이! 근데 이거 더 이상 모집하는, 모으는 게 의미가 있나? 이미 원소는 다 모았잖아. 그냥 여유분인가?
신전이 다섯 개라고? 지금까지 신전을 4원소 4개 찾았는데? 또 있나? 아 맞다 다섯번째 신전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뭘 모으는거지? 뭐 일단은 뭐 할매의 자루가 비었네. 파워증 얻었고 다섯번째 사원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그걸 또. 잠겨있다. 뭐야 이게. 야! 너무하잖아 이건! 여기 뭔가 있네. 이 앞에 뭔가 있어. 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힐 한 번 남았네. 대포알. 이 물에는 물고기가 없나요? 오! 아까 열쇠 빨로 쓰니까 하나 주네. 어, 여기 문이다. 잠깐 숨이 슬슬 숨이 여기에 문이 있었죠? 여기에 문이 있었어. 저걸 여는 법도 찾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 이런 데 힌트 같은 게 있는데 보통? 내가 못 본 게 있나? 벽을 다 헤집어 봐야 되나? 이런 기둥 같은데 왠지 뭐가 있을 것 같다. 눕고 자자 숨부터 뭔가 열렸는데 저 문인가?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왜 나와 이게! 이 와중에 장난하나.
아, 보상이 별로야. 여기는 어떻게 열지? 여기도 뭐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요? 스님 안녕. 스님이 내가 칼같이 방수 안 켰다고 바로 전화하더라. 너무한 거 아니야? 날 감시하고 있어. 메르르의 봄은 온다! 아, 숏 1500, 롱 3500. 그 완전, 이제 소피한테 밀린 메르르 아니냐? 5000만원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피에게 밀렸어. 역시 신입이 좀 더 팔팔하고 좋지. 매칭은 너무 오래됐어 이제. 저 어떻게 여는 거야 근데? 아씨. 버튼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엥, 분충 소피는 찢어야 제맛인데 샷. 견제보수. 5000만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잖아요. 여기 끝났고, 뭐 이거 하나쯤은, 이건 그냥 아이템 보상 같은데. 아, 배고프다. 밥 먹고. 그러면은 이제 이 던전 자체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소피는 소변이야. 이제 미미빵 가자. 소피는 소변이야. 치킨 도착했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제발 혼자 먹어 그렇게. 이제 미미기 미미기 어딨었지? 이 아래층에 있었나? 아, 좀 제대로 적어놓지. 한번 적을 때 멍청아. 까먹을 거라고 했잖아, 내가. 박스인가? 아, 저 박스는 못 먹은 거구나, 내가. 아우 진짜. 미미 어딨지? 여기도 안 갔네? 치킨 부럽다. 나 메추리알 장조림에 두부 된장. 저게 더
저게 더 좋은 메뉴 아니야? 메추리알 장조림에 두부육회 된장찌개. 기만자들 진짜. 나는 밖에서 순대국밥 먹고 왔는데 나도 기만자 라인에 합류해도 되냐? 순대국밥 먹고 왔어? 미미식이 햄릿 쪽 던전이 있었다고? 아니에요. 햄릿 쪽에는 던전이 없어. 하수도만 있어. 여기 황금 열쇠. 저기 도끼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는데 내 도끼보단 좋지 않을 거야. 미미 여기 있었지? 완벽하게 까먹었다. 큰일 났다. 밖에서 혼자 먹었는데 뭐 문제라도? 미미가 어딘지 까먹었어요. 완벽하게 까먹었어. 저기 글귀가 적혀있는데? 여기도 여기도 아 미미 어딨었지? 아씨. 여긴 또 어디야? 아카이브에 있다고? 미믹? 1818명 감사합니다. 아, 아카이브에 있었다고? 일단 이거나 읽어보자. 아, 메디테이션? 이것도 안 풀었잖아. 이거 하나 풀고 갑시다. 메디테이션. 뭐야? 저기도 뭐가 있네. 안 푼 게 맞네. 여기 메디테이션. 그럼 여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면은 명상이잖아. 뭐야 이거. 아 이거 다시 가야 되는 거였지. 내가 그래서 뒤로 안 돌아갔지. 아 진짜 이거.
다시 가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길이 어디냐 근데. 잠자기일 수도 있지, 명상은. 명상 해본 적 있어요, 파수들? 그런 고귀한 행위를 했을 리가 없지. 그런 고상한 행위. 뭐 지금도 명상 중이야. 명상 의미 자체를 모르는구만.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 여기서 명상을 합시다. 명상의 시간. 잠을 자야 돼? 아니잖아. 잠자는 게 명상하니까 명상하니까 열렸네. 뭐야? 다른 데로 왔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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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꺼졌어. 야야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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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횃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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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아씨 오! 오! 뭐야 얘는 냉기장이 높아서 거의 안 단다. 냉기적이 높아. 70이야. 다행이다. 다행이야. 근데 경험치를 얘 혼자 다 먹었네. 아쉽군. 여기 어디지? 횃불도 없는데? 횃불 내가 짱 박아둔 거 하나 있지 않나? 하나도 없나? 다 버렸네. 하나씩은 들고 다니자. 문이 열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열쇠 판금갑. 어? 의외 득템인데? 아직도 이런 게 없었어? 가보지? 굶주린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 해골. 미노타우루스 특집인데? 저거 설마? 설마? 오!
완전 회복 아이템이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다시 명상해야 되나? 다시 명상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스크롤 오브 디스펠! 정령에게 데미지를 주는 아 이게 그 무적 무적인 놈 때리는 거였네. 어 다시 왔다. 언제 다시 왔대? 이제 빨리 저장을 합시다. 아 너무 어두워. 좋았어. 이러 아치브 있다고? 아 빨리 불 켜. 아카이브에 있다니까. 파타 아카이브 렉시코너리 저기였나? 여기에 여기 있다 미믹. 미믹은 이제 포션 좀 있으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메이지는 좀 마법적으로 세겠죠. 미믹을 잡기 전에 해놓고 구석으로 빨리 뛰고 안 온다 안 온다. 아직 여유 있어.